기업들에서도 이런 1인 미디어 생태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점점 글로벌하게 커지는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너 네, 월마다 받고 있어요. 배너가 지금 3개 정도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너가 이제 업체 쪽에서 이제 컨택이 와요. 우리 제품 좀 홍보해달라. 마치 MBC처럼 MBC 중간에 뭐 하기 전에 광고 나오잖아요. 또 우리는 약간 소박하지만 이런 류의 광고들이 BJ들한테 들어옵니다. 상위, 특히 상위 BJ로 갈수록 광고료가 높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 배너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BJ를 달게 되면은 방송, 저희 방송에 들어올 때 광고가 나오잖아요. 패티가 더블 막 이런 광고 있어요. 그런 광고료를 나눕니다. BJ하고 아프리카 회사랑. 유튜브 수익 나누는 거랑 비슷해요. 유튜브도 광고가 나오면 수익을 쉐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익을 쉐어하고. 먹방 BJ가 전혀 이상한 걸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스폰입니다. 그런 게 이제 수익이 되죠.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 50점 넣으면 빅스 쏠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이제 재미로 얘기한 거지만 그런 특별한 동기부여를 넣어주면 점점 더 여러분들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진력. 저는 뭐든지 바로바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저는 부딪히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도전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진력 꼭 강조.